중동국가 바레인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 허가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 바레인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차량을 공유해 쓰는 카쉐어링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렌터카 한 대를 3명까지 나눠 쓸 수 있는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규제 여파가 닿지 않은 의정부 등에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이 줄어들었지만 정제 마진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유사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중동 국가 바레인은 지난 8월 아시안게임 축구 예선전에서 우리 대표팀과 맞붙었는데요. 축구에서는 우리 대표팀에 패했지만 핀테크 분야에서만큼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바레인 정부가 직접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핀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바레인에 대해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업은 국내 총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바레인의 핵심 산업입니다. 최근 바레인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 허가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 바레인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규제에 막혀 답보 상태인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진입 장벽이 낮은 바레인에서의 암호화폐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경제개발청은 지난 3월 한국에서 열린 P2P 핀테크 비즈니스 세미나를 후원한 바 있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외국인의 100% 지분을 허가하고 있으며 법인세가 제로이고 소득세도 제로입니다. 한국에 유수한 핀테크 업체들도 이러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여서 바레인에 진입하여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진입하는 전초 기지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바레인 정부는 핀테크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 핀테크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해외 기업도 최대 1년간 별도의 자격증명 없이 핀테크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레인 중앙은행이 직접 핀테크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중이며 핀테크 커뮤니티를 운영해 핀테크 생태계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리 하나로 연결된 인구 약 157만 명의 작은 섬나라 바레인. 중동의 금융 중심지였던 바레인이 규제 완화와 생태계 육성으로 세계의 기업들이 주목하는 핀테크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무조건 소유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자동차가 공유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건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입니다. 유명한 카쉐어링 업체 소카나 그린카 등의 사업 모델도 이쯤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용 측면에서만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소유 측면에서도 여러 명의 차 한 대를 나눠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한 대의 차를 여러 명이 공유해 쓰는 이른바 카쉐어링이 인기를 끌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받은 업계가 있죠.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캐피탈사들인데요. 이들이 단순한 자동차 대출 서비스를 넘어 카쉐어링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내놓으며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자동차 이용 빈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장기 렌터카 비용 분담형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3명까지 차량을 나눠 타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고 납입금 분담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를 일반 장기 렌터카로 이용할 경우
월 납입금이 32만 원가량 되는데 두 명이 50%의 분담률로 이용할 경우 16만 원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차가 필요한 고객들이 원하는 차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카쉐어링 방식을 통해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로 출퇴근용 아니면 주말 나들이용으로만 차를 이용하는 20대에서 40대의 타겟으로 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덜컥 대출로 자동차를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범위에서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규제 여파는 닿지 않은 의정부 등에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 GS건설이 용현동 용현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아파트 단지 분양 현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아침부터 현장을 둘러보려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에서 최초로 브랜드 자이가 들어온 것과 최고 높이 35층 그리고 의정부에서 최대 규모인 2573세대로 설계되어졌습니다. 의정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규제 지역. 청약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7호선 연장에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 탁삼역 근처래 가지고 역 사이에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번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의정부 외에도 서울과 맞닿은 지역 중 정부의 규제가 닿지 않은 곳은 경기 김포와 부천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달 중 부천 송내동,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다음 달 김포 고촌읍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정부 규제를 비껴간 이들 지역의 분양시장 활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공개한 SK이노베이션이 전년 동기보다 12% 넘게 영업이익이 줄었고 SOIL은 43%가량 쪼그라든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유사들은 괜찮다는 표정입니다. 왜 그런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3분기 8,35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온 건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 넘게 줄어든 겁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SOIL도 3분기 영업이익 3,15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가량 감소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이 기간 영업이익 2,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가량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3분기 정유사들의 깜짝 실적 덕분에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에선 허리케인 하비가 동부해안을 강타해 정제시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고 정제 마진이 올라 정유사들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정제 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 운영비 등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미국 정제시설이 타격을 받은 반면 원유를 뽑아내는 시추시설은 영향을 받지 않아 원유 가격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앞으로 정유사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표로 삼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지난 6월 넷째 주 배럴당 4.1달러로 저점을 찍은 후 9월 배럴당 6.4달러를 기록하는 등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와 환율 등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유 부분을 키우는 정유사들의 체질 개선 노력도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화학사업에서 PX 스프레드 강세로 전년 동기 대비 195억 원 증가한 3,4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PX 스프레드는 파라자일렌 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마진을 뜻합니다. 파라자일렌은 페트병을 만드는 주 원료인데 이 회사는 연 260만 톤을 생산하며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생명이 분쟁 중이던 안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건과 관련 결국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겁니다. 어떤 경우에 안보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생명은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안보험 가입자 A씨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안보험 입원비 분쟁 관련 삼성생명에는 지급할 것을, 교보생명에는 지급하지 말 것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삼성생명 민원인의 경우 항암치료 중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로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교보생명 민원인의 경우 암치료가 종결된 후 시간이 흐른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만든 안보험 약관 개선안에 따라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치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 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 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현행 안보험 약관 대부분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직접적인 치료인지를 놓고 소비자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쟁의 핵심이 된 요양병원비는 직접적인 치료와 관계없이 별도의 담보나 특약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출시되는 안보험부터 적용돼 기존 안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필수 불가결한 입원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안보험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이를 안보험 약관에 명시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중소기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불려왔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보증기금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을 신탁받아 관리, 보호, 이전하는 신탁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벌써부터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보가 기술 탈취를 뿌리 뽑고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겨도 대기업의 잘못 보이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만큼 냉가슴을 앓아야 했습니다. 기술 탈취 방지와 정당한 기술 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이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막상 소송을 걸어도 각종 비용과 소송 장기화에 중소기업은 버틸 여력이 없는 데다 대기업은 대형 로펌을 앞세우는 만큼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자료를 보여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술 임치제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신탁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내가서 소송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신탁제도입니다. 기술을 이전하기도 하고 양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침해자에 대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에 기보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직접 관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기술 이전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특허 기술은 기술 신탁을 통해 보호하고 기보의 기술 이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이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허 등록되지 않은 기술 노하우나 경영 정보는 기술 임치를 통해 보호하고 대기업과 거래 시 유출되는 기술 정보는 기술 자료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을 통해 각각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 탈취 근절 전도사로 나선 기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술 탈취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고 근절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의뢰 눈물을 닦아주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복고를 말하는 레트로에 새롭다는 뜻을 더해 만든 뉴트로를 들어보셨나요? 촌스러운 빅 로고 티셔츠 등 역사의 뒤로 잊혀질 줄 알았던 것들이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제품을 만들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느라 업계가 분주합니다. 특히 에버랜드는 어트랙션 위크를 열고 뉴트로의 정수를 선보였습니다. 그 현장을 고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에버랜드의 시간이 1965년에 멈췄습니다. 레트로 감성의 빈티지 차량 앞에선 핀업걸이 인사하고 로링 엑스트레인, 레스 트위스트 등 친근한 발음이 그대로 쓰인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던 시민들도 시원하게 쓸어넘긴 모습이 매력적인 포마드 헤어에 도전합니다. 제가 97년생인데 97년도생인데 60년대 문화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SNS 많이 해서 오늘 사진 많이 찍어서 공유할 생각입니다. 에버랜드가 앞으로 한 달간 10대와 20대가 주로 찾는 공간에 1960에서 70년대 복고 감성을 잔뜩 입힌 월간 로라코스타 축제를 엽니다. 최근 대중문화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뉴트로를 구현해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뉴트로란 그동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오던 복고 마케팅이 아니라 요즘 세대들이 과거의 문화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하며 재해석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때문에 어딘가 촌스러운 것 같던 어글리 슈즈, 빈티지 컵과 그릇 등이 역으로 인기를 끌며 오래된 브랜드와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밀레니얼 세대는 밀어볼 반짝이는 월간 잡지에 어울리는 포즈를 취하고 내키만한 롤러스케이트 앞을 메웁니다. 과거의 문화가 참신함으로 해석되며 전 세대를 사로잡는 뉴트로 감성 가득한 현장에서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코스피가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힘입어 단숨에 2090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날보다 71.54포인트 오른 20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하루에 83포인트 오른 2011년 9월 27일 이후 7년 1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연구원은 소프트 브렉시트 기대감에 따른 유로화 강세와 달러 약세로 신흥국 유동성 우려가 해소됐다며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까지 작용해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5% 이상 올라 690선을 되찾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3.19포인트 오른 690.65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가 용산 동작구와 분당 신도시 등지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급락했습니다.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일선 중개업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본이 발표한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7.1을 기록해 9월에 비해 35.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95.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향후 3개월 이내 집값 전망을 수치화한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 7월 105.3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지만 9.13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고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나오면서 10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주 LG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주 LG는 오늘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구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모 회장이 보유한 주식 11.3% 가운데 8.8%를 물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대 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의 지분율은 6.2%에서 15%로 높아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 6월 29일 주 LG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 이사회장의 직함을 부여받은 데 이어 이날 그룹 지주사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실질적인 승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 연납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납부합니다.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들이 낼 상속세는 총 9천억 원 이상으로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매 대행 업체의 마케팅 경쟁으로 올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 액수가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직구액 수는 1년 전보다 35.9% 증가한 6,956억 원입니다. 증가율과 액수 모두 201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컸습니다. 국가별 직구 액수를 보면 미국이 3,67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직구 액수는 중국이 104.1%나 급증했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들이 중국어 상품 설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등 구매 환경이 크게 개선된 효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0.1%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는 점유율 14.4%를 기록한 하웨이로 전분기 대비 애플을 제쳤습니다. 이마트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본떠 만든 블랙 2호 행사에서 하루 만에 한우를 25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이는 평일 하루 한우 매출의 10배가량으로 작년 11월 1일 한우데이 첫날과 비교하면 2배가량 판매한 겁니다.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늘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권익의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팀과 제도개선팀, 신고센터로 구성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 8,700명을 경력직으로 직접 채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노사 양측이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 고용 합의서에 서명한 지 200일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미세먼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또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오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갈수록 대기까지 건조해져가고 있는데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의 모습입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공기도 다소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춘천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쾌청한 하늘의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5도 안팎에 머물며 다소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